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이 모자를 30% 작을 한 다음에 나이트워커 모자를 토드에서 팔 겁니다. 나이트워커 이제 22성짜리 모자가 있는데 가엣이 넣다 보니까 이 모자를 작한 다음에 아시죠? 무슨 말 하는지. 토드에서 판다고 하죠. 토드 장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걸 30% 완작을 해줍니다. 그래도 한 8작 정도는 하고 순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이제 8작이죠. 이게 9작 된 것 같은데. 아, 9작이네. 오, 나이스. 순백해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오케이. 망치도 해야 되고요. 아, 이 모자를 토드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영원불 던졌거든요. 딱 100이 나왔어. 내가 원했던 옵션이거든. 100 이상으로 그게 나와가지고 딱 100이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한우 더 해야 되네. 아, 망치 사오자. 어차피 해야 되니까. 아, 망치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.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망치 100%의 가격이 2600만원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50%. 이걸로 성공한다면 저는 20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. 2000만원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지요. 2000만원 벌었습니다. 2000만원 벌었고, 2000만원 벌었으니까 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. 아, 한 작 더 하고요. 아, 나 생각난다. 예전에 무기 작하다가 누워서 있거든요. 피곤해가지고. 근데 모르고 아크 이노를 했던 것 같은데. 이노를 했었나? 제가 아마 8작까지 다 해놓고 그때 이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네. 피곤해가지고. 오케이, 다 됐죠? 이거를 이제 토드를 해서 팔 건데. 다 빼주고. 오늘 주운 반값에 스타버스 30% 할인에 이벤트에다가? 그렇죠. 이거를 이제 토드에서 팔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자르면 가엣이 0이 돼가지고, 오히려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자, 이 22성에 모든 사용 2에다가 12% 6%를 토드할 것입니다. 그럼 이 모자가 21성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첫 번째 옵션이 모든 스킬이 에픽에선 안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팜의 예정입니다. 이렇게 전술을 해주십니다. 그러면 이 모자가 21성에 댕 6% 영, 렁 6% 올테 3%의 모자가 됩니다. 가격을 얼마에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가격 측정 받습니다.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거. 팔린 거랑 차라리 볼까? 30% 200억? 200억. 이거 내가 판 거 같은데, 110억에. 아, 그러네요. 이거 제가 판 거군요. 내가 팔았던 거 같아. 아닌가? 내가 판 거 같은데? 아, 얼마에 팔지 이거를? 가격 측정해 주실 분?
아, 제가 파는 거 보여달라고요. 요겁니다. 21성에 100주옵짜리 에드 1.5졸에 위점9%짜리입니다 장교불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딱히 비교할만한 견줄만한 게 없네. 아, 쌍레가 24%에 레디 제사인보다 때려 박아야 될 것 같은데. 90억이 90억 괜찮겠습니까? 요정도 21성짜리 100주업짜리 90억 정도 생각 중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올려보고 내리는 식으로 가볼까요? 아냐 아냐 90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. 여기서 비밀 하나를 비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? 여기서 비밀 하나 여기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. 사실 그 22성 제가 레전더리 모자 얼마 주고 사신지 아십니까? 60억 주고 샀습니다. 모자 만드는데 10억 든다고 칩시다. 70억짜리를 90억에 파는 것이지요. 저는 요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